우선에 돌림판은 이렇게 주물로 돼 있고 이렇게 선이 돼 있는 돌림판 사용하시는 게 아이싱 하실 때 안정적이고 중간에 피크 맞추기도 쉽고요. 높은 원형 1호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냥 올려놓으시게 되면은 이 돌림판에서 움직여요. 그래서 다이소에서 이런 미끄럼 방지 패드 한 1,000원, 2,000원에 팔거든요. 그래서 그거 이제 조그맣게 잘라다가 넣으시고 여기 올려놓으시면은 움직이지 않고 안정적이게 아이싱 하실 수 있어요. 자, 저희 메뉴는 흔들어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. 150g 저희가 이제 하시다 보면은 이 유광이 이제 빛이 사라지면서 무광으로 변하면서요. 이 결이 지나간 결이 선명하게 이렇게 사는 순간이 와요.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. 항상 밑에까지 잘 긁어주시고요. 위에만 이렇게 살짝 대서 이렇게 뒤집어 보셔서 이렇게 뿔이 서 있는 순간이 되면 이제 연습하셔도 돼요. 제일 중요한데요. 우선에 골반을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돌림판이 딱 중앙에 오셔야 되고요. 그리고 케이크도 이 선 보시면서 중앙에 자리 잡게 하셔야지 올바른 아이싱을 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작업대의 높이도 중요한데 그때는 네, 골반 정도 오게 그리고 케이크 이 처음에 밑면이 내 배꼽 정도 오게 이렇게 이제 높이도 잡으시고요. 그리고 작업대와 그 나도 너무 붙으면은 케이크가 사다리꼴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나도 약간 주먹 하나 정도 공간이 되게 이렇게 서주셔야 돼요. 기본 아이싱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기본 아이싱은 이번에 한 덩이 위에다가 올려놓으시고요. 그리고 저희는 이제 8호짜리 일자 스패출러 사용할 거예요. 자, 잡으실 때는 두 번째 손가락이 여기 금속 부분에 오게 나머지 첫 번째, 세 번째로 여기 손잡이 잡고 이렇게 가볍게 잡으시고 하실 때 한쪽에 힘이 막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. 그래서 가볍게 잡으시면 이 손끝에 이 스패출라 이 끝에 느낌이 느껴지거든요. 그래서 이제 힘 너무 많이 주시지 않는 거 중요하고요. 차 윗부분은 4-5시 방향에서 오른쪽 빼꼼 왼쪽 빼꼼 하면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. 돌림판은 내 쪽으로 돌 거예요.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이제 한 바퀴 돌 거고 동선은 시계 방향이랑 동일합니다. 자, 그래서 크림 가져왔다 가져갔다 가져왔다 가져갔다. 그래서 얘가 이제 다 크림이 균등 분배됐으면 가는 방향으로 살짝만 들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. 자, 그리고 옆면은 주걱으로 뜨게 되면 무거워서 다 떨어지기 때문에 스패출라로 이렇게 뜨고요. 옆면 하실 때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. 그래서 가지고 왔다, 크림을 가지고 갔다, 가지고 왔다, 가지고 갔다. 그리고 크림을 다 썼으면 다시 이렇게 뜨셔가지고 붙여주세요. 크림 가지고 왔다, 가지고 갔다, 가지고 왔다, 가지고 갔다 하시면서 이 크림이 균등 분배돼야 되고요.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얘를 이제 산 또는 크라운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조금씩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조금씩 올라야만 나중에 아이싱을 했을 때 옆에도 매끈 위에도 매끈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. 그래서 아이싱 하실 때는 비치지 않을 정도의 두께로 너무 얇아도 안 되고 너무 두껍게도 안 되고 그렇게 크림을 발라주시면 돼요. 만약 위쪽에 이제 크림이 까여서 없다 하시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붙여주세요. 그리고 마무리 하시기 전에는 깨끗한 행주나 키친타올에다 닦으셔서 이 스패출라가 깨끗해야지 옆면이 깨끗하게 나와요. 그리고 밑에도 반드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옆날로 딱 여기 선 부분만 대셔서 이렇게 긁어주시고요. 이 날이 너무 안쪽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이제 실제 케이크는 빵가루가 다 나오고 밑에가 이제 파먹은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딱 그 선까지만 맞춰서 정리를 해주세요. 자,
그리고 위에 정리하실 때는 뭐 요즘에는 뭐 디자인상 일부러 자연스럽게 위에를 남기시는 경우도 있고요. 나는 위에를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으시면 한두 시 방향에서 엎어진 상태에서 살짝만 빼꼼 드셔가지고 중간 쪽으로 이제 평탄화를 진행해 주겠습니다. 그런데 이 위에서 딱 90도가 되게 평탄화를 진행해 주셔야지 여기서 꽉 누르거나 아니면은 지나오긴 했는데 제대로 안 닿아서 위쪽만 닿게 되면 위에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딱 90도 되게 이 부분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.